조금 더 실력으로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멋진 남자를 이곳에 초대했습니다. 이번에 아시아 경기 태권도를 2연패한 12점차의 사나이 이대훈 선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6강부터 결승까지 압도적인 기량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12점차의 사나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요. 그래도 상대들도 아시아의 강호들인데 네. 이대훈 선수와 기량 차이가 많이 나 보였거든요. 제 몸이 컨디션이 좀 좋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국내에서 하다 보니까는 응원의 힘도 좀 많이 받았어요. 아, 국내에서의 응원이 힘이 네. 됐다. 네. 네. 국제대회에서 태권도가 재미없다. 이런 비판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대훈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아, 태권도가 저렇게 재미있을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올림픽 때는 워낙 재미없다는 이제 비판을 저도 많이 받아가지고 이번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면서는 이제 어떻게든 보시는 관중,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재밌게 내 경기를 볼 수 있게 하자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시합을 많이 뛰었던 것 같고요. 준비도 그렇게 했었고, 또 경기 뛰는 내내도 점차가 좀 많이 나도 여기서 지루하게 스텝만 뛰고 있지 말고 뭐라도 해가지고 즐겁게 해드리자라는 좀 생각을 좀 시합 뛰면서도 좀 했던 것 같아요. 리우올림픽 때 금메달을 딴다면은 이대훈 선수가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되는데 네. 그랜드슬램, 이대훈 선수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올림픽이라는 이제 큰 대회에서 마지막 금메달이 제 목표이고 올림픽 금메달도 목표인데 또 그것을 이루면은 또 그랜드슬램이라는 큰 타이틀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운동하는 동안에는 포기할 수 없는 꿈 같아요. 특이한 점이 롤모델이 축구 박지성 선수라고 들었어요. 아, 네. 성실하신 것 같고 또 겸손한 점도 좀 선수로서 배워야 할 것 같아가지고 성실하고 겸손해서 네. 우리 채널A 시청자들을 위해서 네. 제가 마침 발차기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야. 아. 오. 이대훈 선수의 멋진 뒤후리기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태권도 아이돌 이대훈 선수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